친구들 안녕. 좋아, 정말 오랜만이다. 2학기 들어 첫 수업이니까 방학 동안에 여러분들 잘 쉬었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오늘은 2학기 첫 번째 수업, 페르시아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을 해볼 거야. 페르시아라고 하면은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서아시아 지역의 고대 역사, 지금의 뭐 이란, 뭐 이라크 이런 동네의 고대 역사를 배운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선생님, 근데 우리 고대는 이미 진도가 다 나갔잖아요. 우리 고대 끝나고 막 중세 지나서 이제 막 근대로 넘어간다고 막 르네상스 뭐 이런 거 배우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 선생님이 왜 지금 이 타이밍에 페르시아를 공부를 하냐면은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내용, 이 많은 역사적인 그런 무대들 중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은 크게 두 파트였어. 유럽사로 대표되는 서양사랑 중국사랑 일본사로 대표되는 동양사를 공부를 했어. 나머지 지역들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좀 스킵을 하고 순서를 바꿨는데,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역사를 처음 배우는데 이런저런 지역 다 배우려면은 너무 헷갈릴 수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주로 메인으로 삼고 있는 서양사, 그리고 우리나라랑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동양사 위주로 공부를 했고, 나머지 지역들은 조금 뒤로 밀어놨었던 거야. 이제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선생님이랑 같이 동양사 같은 경우에는 당나라 이후까지, 그리고 서양사 같은 경우에는 르네상스 부분 정도까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의 역사를 둘러볼 수 있는 그런 내공이 쌓였다라고 선생님이 지금은 판단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2학기 때는 선생님이 좀 비워놨던 부분들까지 공부를 할 거야. 그래서 그중에 오늘은 첫 번째 파트, 바로 이쪽 지역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예정입니다. 이쪽 지역은 이제 우리가 흔히 서아시아 그리고 플러스 북아프리카 이렇게 부르는 지역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이 지역을 봤을 때, 그리고 사람들이 이 지역을 부를 때 어떤 것들을 먼저 떠올리고 어떻게 부르느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게. 우리 보통 이 지역 하면은 뭐 이슬람교 지역이다, 무슬림 지역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데, 이거는 이 지역을 종교적으로 부르는 말이야. 그런데 꼭 이것도 100% 맞는 얘기는 아니야. 왜냐면 여기 있는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은 유대교를 믿고 있어서 꼭이 지역이라 그래서 전부 다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건 아니거든. 자, 그리고 두 번째. 아랍. 우리 아랍이라는 말 들어봤을 거야, 그지? 우리가 흔히 이쪽 동네를 부를 때 아랍이라고 부르는데, 이 아랍이라고 이 동네를 지칭하는 것도 완벽하게 100% 맞는 건 아니다. 왜냐면 이 아랍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언어적이고, 그다음 민족적인 내용인데, 이 아랍 민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라비아 반도에서 출발을 했거든. 그리고 아랍어를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퍼져 있어.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기에 있는 또 서남아시아 지역의 주요한 국가들, 예를 들어서 터키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교를 믿어. 하지만 터키 사람들은 아랍 민족이 아니거든. 이 사람은 튀르크족들이야. 돌궐이랑 연관이 돼 있다고 얘기하지.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란. 이란 역시 이슬람교의 주요 국가지만 이 사람들 역시 아랍인은 아니거든. 아랍어를 쓰지도 않아.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인이고, 그다음에 이란어를 써.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쪽 지역을 우리가 흔히 비슷한 이슬람교 문화권이고 아랍인들 아랍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랍 지역이다라고 부르곤 하는데, 그것 역시 사실 학문적으로 엄밀한 접근은 아니란 거지. 그럼 마지막으로 흔히 신문이랑 뉴스에서 많이 쓰이는 말이 중동이란 말 쓰잖아, 그치? 우리 왜 중동의 침대 축구 이런 거 들어봤을까? 그럼 이 중동이라고 하는 말은 맞냐? 이 중동이라고 하는 말도 사실 엄밀하게 맞는 말은 아니다. 이 중동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 사람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운데 중, 동쪽 동, 그러니까 동쪽 중에 가운데에 해당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까운 동쪽이 이쪽 지역이라고 치면은 먼 동쪽은 이쪽 지역이 될 거고, 그럼 그 사이에 있는 중동 지역은 이란 정도를 가리키는 말이 되겠지. 그래서 원래 이쪽 지역을 중동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쪽 지역을 전부 다 중동이라고 부르는 거는 사실은 맞지 않다. 그런데 우리가 이쪽 지역을 부를 때 북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면 너무 기니까 뭐 무슬림 지역, 아랍, 뭐 중동 이런 식으로 부르곤 한다.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배우는 지역들이 보통 이런 식으로 불리는 지역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생님 이런 얘기 길게 얘기하는 이유가 서양이나 동양은 너무 쉬워. 우리 주변에 너무 밀접하게 붙어 있잖아. 그런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나눠볼 기회가 적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고 수업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나라들이 이 지역에 있는데, 이쪽 나라들 제외하고 유럽이니까, 이쪽에서 요즘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딱 눈에 딱 띄는,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나라, 좀 눈에 띄는 나라들 뭐가 있을까? 아마 여러분들, 사우디아라비아, 석유가 많이 나는?
그리고 높은 빌딩을 갖고 있는 두바이 같은 나라도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두바이는 아랍에미레이트에 속해 있죠.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잘 나가기 시작하고 여기서 힘을 갖기 시작한 거는 사실 석유랑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고, 그리고 더 옛날로 넘어가면은 얘네들의 핵심은 결국에는 이슬람교인데, 이슬람교가 이 지역을 차지하기 전에, 이슬람교가 등장하기 이전에 서아시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으로부터 약 1500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지역의 메인 국가는 사실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나라가 아니라 지금의 이란인 페르시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수업의 주제가 페르시아라는 겁니다. 다음 시간은 페르시아 이후에 이제 이슬람교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 오늘은 이 지역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어떤 부분? 이슬람교가 등장하기 이전에 이 지역을 장악했던 페르시아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봅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4대 문명까지는 여러분들 전부 다 기억하고 있을 거야. 2학기가 됐어도 4대 문명 기억하겠지. 자, 그 중에 우리가 오늘 공부할 부분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랑 이집트 문명이 있는 이쪽 지역인데, 일명 비옥한 초승달 지대지. 여기 보게 되면은 4대 문명 이후에 뭐 히타이트, 헤브라이, 그다음 페니키아 이런 애들이 등장했던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거야. 그리고 또 바빌로니아 같은 나라도 등장했는데, 바빌로니아 들어본 적 없는 것 같다고? 아니야, 잘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이 사진 보여주면 아마 기억날걸? 맞아.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 우리 함무라비 법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복수주의 이런 내용들을 공부했던 바빌로니아 같은 나라들, 이런 다양한 국가들이 이쪽 지역에서 서로 성장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지. 그런데 이 복잡한 상황을 교통정리하는 국가가 등장하니 우리가 오늘 배울 네 개의 국가 중에 첫 번째 국가에 해당하는 그 국가의 이름이 바로 아시리아가 되겠습니다. 이 서아시아 지역을 기원전 7세기 무렵에 최초로 통일한 국가가 바로 아시리아가 되겠는데, 이 아시리아의 영토를 보면은 아까의 복잡했던 땅을 하나로 통일했던 것, 심지어 이집트 지역까지 점령했던 거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을 거야. 오케이? 정말 대단하지. 자, 이 아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루었는데, 당시에 유행하던 전차, 그리고 철제 무기, 그 다음에 말을 타고 싸우는 기마 전술까지 다 갖추고 있었던 게 아시리아의 군사력이라고 이야기를 해. 여기서 말하는 전차는 여러분들 대포, 탱크 생각하면 안 돼. 아직 과학기술이 그렇게 발달하기 전이야. 여기서 말하는 전차는 말에다가 수레를 장착해가지고 거기에 타서 싸우는 게 전차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흔히 착각하는 게 전차랑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말에 직접 타는 기마술이랑 어떤 게 더 발전된 기술인가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무래도 전차가 더 크고 멋있으니까 이게 더 발달됐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전차가 말을 타고 싸우는 기병보다 훨씬 더 옛날 기술이야. 사실 이 전차라고 하는 거는 아직 말들이 사람을 직접 태울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강하고 크게 품종이 개량되기 이전, 그리고 사람들이 스스로 말에 딱 타서 떨어지지 않고 말을 운전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마상술을 발전시키기 이전 시기에 유행했던 게 전차가 되겠습니다. 이게 멋있기는 하지. 하지만 이 전차 같은 경우에는 기병이랑 비교했을 때 좀 단점이 있어. 말을 타고 싸우면 당연히 좋긴 하지. 그런데 이 전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운전하는 사람 있지. 반드시 운전하는 사람을 데리고 싸워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말들이 많고 수레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웠다는 점. 그래서 빠르게 움직이기가 어려웠고, 그 다음에 뭐 방향 전환이 어렵다는 점,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기병들한테 좀 밀려가는 그런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만 보더라도 춘추전국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전차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전국시대 말기로 가면서 점점 전차보다는 보병이나 기병들이 전쟁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는 걸 여러분들 체크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이 아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고대 국가들이 당연히 갖고 있었던 전차 부대 역시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무기는 철제 무기면서 말을 탈 수 있는 기마술까지 갖췄으니 그 군사력이 어땠는지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유추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이쪽 지역을 통일했던 아시리아. 하지만 문제가 있었으니 이들의 통치가 굉장히 가혹했다는 점이 문제였어. 결국에 백성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등의 가혹한 통치를 했던 아시리아는 금세 분열되어서 멸망하게 된다.
복잡한 나라들을 최초로 통일했던 아시리아는 이후에 리디아, 메디아, 신바빌로니아, 이집트 등의 나라로 분열이 되었는데 이 각각의 네 개의 나라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수준에서는 공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본인이 정말 너무 나는 막 페르시아가 좋아요. 나는 페르시아인이었던 것 같아요, 전생에. 아니면 나는 죽어서 뭐 다음 생에는 이집트로 태어날 거야. 뭐 이런 사람 아니면은 혹은 장래희망이 역사 선생님이 아닌 이상은 중학생들은 그냥 들어만 보고 넘어가도 좋습니다. 자, 이 분열된 걸 다시 통일하는 나라가 있으니 그게 바로 이번 수업의 메인이자 바로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페르시아 제국이 되겠습니다. 근데 페르시아긴 페르시아인데 이름이 조금 길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인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아케메네스 가문의 사람이 가문 출신이 만든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가문 출신 왕이 세운 페르시아라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페르시아의 이름을 길게 얘기하냐면 이 뒤에 나중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뒤에 사사나 왕조 페르시아라고 하는 페르시아 또 등장하는데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단군할아버지가 세운 조선이 있고 이성계가 세운 조선이 있는데 둘이 헷갈리니까 앞에 있는 걸 고조선이라고 불러서 다른 차이점을 두는 것처럼 마치 이 페르시아도 아케메네스 왕조랑 사사나 왕조 페르시아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름이 조금 길긴 하지만 이게 꼭 풀네임을 불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공부를 해볼 건데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당시에 서아시아 지역을 호령했던 정말 최고의 나라야. 근데 이 최고의 나라에서 정말 유명한 최고의 지도자가 등장하니 여러분들도 이름 들어봤을 거야. 바로 다리우스 1세 되겠습니다. 자, 다리우스 1세의 모양이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는 것도 남아있지. 다리우스 1세 지금으로부터 2000년도 더 전 사람인데 이렇게 이 사람을 조각한 모양이 남아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권력이 강했던 거 여러분들 체크할 수 있을 겁니다. 얼마나 힘이 셌냐. 다리우스 1세 때 최대 영토 페르시아 제국의 엄청난 영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진짜 넓지. 아까 말했던 뭐 기마전술 전체 그 아시리아 땅이 이만큼인데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땅 정말 넓은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당시 거의 뭐 세계 최고의 제국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힘을 가졌던 나라인데 그럼 이러한 나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다리우스 1세의 통치 방법은 뭐였느냐? 우리 이 내용들 반드시 오늘 체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할 거 없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먼저 다리우스 1세는 넓은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20개의 주로 구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에다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일종의 지방관 비슷한 총독을 파견하게 되는 거야. 하지만 총독을 보냈을 때 이 총독이 지방에서 제대로 다스리는지 뭐 백성을 착취하진 않는지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지 않는지 좀 관리할 필요가 있잖아. 그래서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 총독을 감시하기 위해서 뭘 파견하냐? 감찰관 역시 더블로 파견하게 되는 겁니다. 지방을 다스리는 놈을 파견하고 그 다스리는 놈을 감시하는 사람까지 같이 파견하는 거야. 근데 이 감시자, 이 감찰관을 무엇이라고 불렀냐? 왕의 눈, 왕의 귀라고 불렀던 거죠.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지방관, 총독이 왕의 눈이랑 왕의 귀가 아닙니다. 왕의 눈이랑 왕의 귀는 이 지방관 총독을 감시하는 감찰관을 왕의 눈이랑 왕의 귀라고 불렀던 거예요. 무튼 다리우스 1세 때 넓은 영토를 효율적으로 왕이 전부 다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는 거 여러분들 체크할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이미 1학기 때 공부를 할 때 넓은 영토, 고대 제국 이런 것을 다스릴 때 이 넓은 땅을 효율적으로 다스리는 정치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했던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텐데 그러한 부분들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1세는 갖추었다는 내용이지. 자, 세 번째, 왕의 길이라고 하는 도로망을 만들었는데 무슨 말인고 하니 이 지도를 보게 되면은 당시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수사에서부터 이 사르데스까지 굉장히 긴 지역을 왕의 길이라고 하는 하나의 길을 통해서 연결했는데 요즘으로 따지면은 고속도로야. 그리고 고속도로에 뭐가 있냐? 역참. 요즘으로 따지면 호텔 플러스 렌터카 업체야.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를 다니는 사람들이 자신의 부하들이 여기서 잠도 자고 밥도 먹고 말도 타고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이 바로 역참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달된 도로망과 역참을 통해서 왕의 명령은 전국으로 빠르게 전달될 수 있었고 그를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세금을 얻을 수 있었으니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얼마나 고대 제국으로서 발전했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또 네 번째, 화폐랑 도량형 역시 통일을 하는데 마치 진나라의 진시황같이. 그래서 이러한 동전이 있습니다. 이러한 동전, 이러한 금화가 당시 사용됐던 거라고 해.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약 2,500달러에 구매할 수 있던데 나중에 선생님 좀 부자 되면은 하나 기념품으로 좀 갖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 살라 그랬는데 너무 비싸더라고. 배송비는 공짜로 해줄라나?
그래서 아크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1세의 업적을 봤는데 우린 다리우스 1세의 업적 말고 또 공부해야 되는 게 아크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통치 정책에 대해서 알아야 돼. 이들은 어떤 정책을 펼쳤냐? 바로 관용 정책을 펼쳤습니다. 바로 피지배 민족의 관용적으로 되어있다는 건데 무슨 말인고 하니 세금만 내면은 세금을 내는 대신 그 지역의 종교랑 관습을 존중해줬다는 거야. 너네 이제 우리의 지배 받으니까 무조건 우리 종교만 믿어. 무조건 페르시아 관습만 따라. 이게 아니라 세금 내면 인정해줄게. 이런 내용입니다. 선생님이 일기 자료를 갖고 왔는데 이 일기 자료에 보면은 아시리아랑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통치 정책의 차이점이 나와. 그래서 아시리아를 먼저 보게 되면은 무엇이라고 나오냐? 나는 수사의 지구라트를 부셔버렸다. 나는 사원을 파멸로 몰아넣었다. 나는 그들의 신들과 여신들을 바람에 날려버렸다. 나는 조상과 예도왕의 무덤을 짓밟았고 무덤에 햇빛이 들게 했으며 그들의 뼈를 꺼내서 가져갔다. 어때 얘들아? 굉장히 강압적인 방식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당시 기록으로 확인을 할 수 있지. 자 그럼 아케메네스 왕조에서는 어땠는지 한번 볼게. 페르시아를 세웠던 키루스 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루스는 영토를 절대 위협하지 않겠다. 백성과 신전을 보존할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한 전통과 종교를 존중해줄 것이다. 전쟁으로 통치하지 않을 것이다. 누구도 다른 사람을 억압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되고 남의 재산을 뺏으면 안 되고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되고 부채 때문에 돈이 없어서 빚을 져서 나무장자가 노예가 되는 일을 금지한다. 어때 얘들아? 상당히 부드럽게 통치했던 거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을 거야. 이러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관용 정책 덕분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그렇게 빠르게 서아시아 지역 전체를 장악하는 대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항상 역사에서 아무리 잘나가는 나라라도 결국에 내리막을 걸 수밖에 없지. 자 언제부터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위기가 찾아왔냐? 바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서 패배하면서부터야. 우리가 1학기 때 여러가지 폴리스들을 공부했을 거야. 아테네도 공부했고 스파르타도 공부했고 이쪽 지역에 그리스 지역의 폴리스들을 공부했는데 이 폴리스들에 쳐들어갔던 페르시아가 패배하게 되는 전쟁이 바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었다. 이번에 최근에 도쿄 올림픽이 있었잖아. 올림픽의 꽃이 뭐야 얘들아? 마라톤이지. 그 마라톤이 어디서 유래되었다?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 마라톤 평원에 있었던 전투에서 유래된 게 바로 마라톤이잖아. 그지?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뭐야 이렇게 조그만 그리스 폴리스들한테 이렇게 거대한 페르시아가 패배했다니? 라고 하면서 점점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 제국이 완벽하게 멸망하게 되는 거는 바로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그 인물이 등장했기 때문이지. 누구이니? 고대의 가장 위대한 정복자 바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되겠다. 결국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에 의해서 찬란했던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멸망하게 된다. 그리고 당시에 전투 이소스 전투라고 하는 전투 상황을 탁 찍어놓은 이 그림이 아주 유명하지. 자 지금 이제 페르시아는 멸망했어. 옛 서아시아의 영광은 이제 알렉산드로스 제국으로 돌아갔다. 이 알렉산드로스 제국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오래가지 못했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일찍 죽고 나서 분열되지. 뭐 안티고노스 왕조 그 다음에 뭐 셀레우코스 왕조 뭐 프톨레미 왕조 이런 식으로 나뉘긴 하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알 필요가 없고 분열되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해. 자 그럼 이 분열된 나라들이 이후에 어떻게 되었느냐를 또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되었냐? 우리가 보통 쭉 잘라가지고 이쪽 서쪽 지역은 어디로 포섭이 되게 되냐? 바로 로마의 안으로 로마의 영토로 포함되게 돼. 로마가 이쪽에서부터 영토를 넓혀서 다 로마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럼 이쪽 지역은 어떻게 되냐? 이쪽 지역에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울 세 번째 국가가 등장하게 된다. 우리가 여태까지 아시리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공부했다면 세 번째 배울 나라는 바로 파르티아가 되겠습니다. 자, 이 파르티아는 이쪽은 로마가 먹었다 그랬지? 이쪽 어쪽 북쪽에 원래 이란 북쪽에 살고 있던 이란계 유목민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파르티아를 건국을 하게 됩니다. 이 파르티아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인 게 그 위치인데 바로 로마 제국 서양과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인도와 중국 사이에 있는 딱 사이에 껴있는 위치라는 것이 중요하지.
그래서 결국에 이들은 동서교역로를 장악하고 그 동서교역로를 바탕으로 중개무역을 실시했고 중개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했다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면 좋을 거야. 우리가 이미 옛날에 1학기 때 중국사에서 한나라를 공부할 때 한나라 한무제의 비단길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텐데 그 비단길을 따라서 쭉쭉쭉쭉쭉 가면은 흉노들이 있고 그 흉노를 피해가지고 가게 되면은 그 흉노 남쪽으로 해서 딱 지나가게 되면은 거치게 되는 것이 바로 파르티아가 되겠습니다. 그때 등장한 나라야. 어때? 역사 재밌지? 연결되지? 그리고 여기를 가게 되면 이제 쭉 넘어서 지중해를 가게 되면 여기에 이제 로마가 있는 그러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체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동서교역로를 장악한 파르티아까지 공부를 한번 해보고 그런데 이 사이에 있다 중간에 껴있다 라고 하는 거는 장점도 되지만 단점도 돼. 무슨 말인 거 하니 동서교역로로 이득은 얻었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멸망을 했어. 무슨 말인 거 하니 이쪽에 있는 로마와 이쪽에 있는 인도의 쿠샨 왕조 사이에 껴가지고 양쪽에서 공격을 받아서 결국에 파르티아는 힘이 약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나라에게 그 무대를 넘겨주게 되니 파르티아 다음에 등장하는 나라 우리가 오늘 배울 네 번째 나라 바로 사산 왕조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페르시아가 부활한 거야. 사산 왕조를 통해서 자, 이 사산 왕조 페르시아 보게 되면은 영토는 뭐 파르티아랑 크게 차이가 없네. 그런데 이제 비잔티움 제국이랑 국경을 맞대고 있고 역시 동서 교역로를 바탕으로 많은 이득을 얻었다. 그런데 이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 페르시아의 부활이라서 페르시아 제국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꽤 강력한 나라였어. 어떤 점에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냐? 로마랑 맨날 치고받고 전쟁을 하는 거야. 근데 전쟁을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굉장히 강력한 나라인데 그 나라한테도 꿀리지 않을 정도의 힘을 가졌어.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로마랑 전쟁을 했던 사산왕조의 샤프르 1세라고 하는 황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각을 한 1500년도 넘은 사람인데 이렇게 조각이 탁 남아있는 거 보면은 그의 약 위대함? 강력함?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지. 그 사람이 로마랑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서 크게 이겼어. 그래서 포로를 잡아와 로마에서. 누구를 잡아오냐고? 로마 황제 발레리아누스를 포로로 잡아. 로마라고 하는 강력한 국가인데 황제가 포로로 잡힌 거야. 정말 뭐 대단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지 얘들아. 물론 로마가 이 시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 전성기 팍스 로마나에서는 그 정도 힘은 아니었어. 하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로마는 로마잖아. 그런데 그런 로마의 황제를 포로로 잡았다. 일설에 의하면은 포로로 잡혀간 발레리아누스는 어떻게 되었느냐?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건 1500년대에 그린 그림이야. 그러니까 당시 상황을 나중에 그린 거지. 이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샤프르 1세가 발레리아누스를 밟고서 말을 탄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고 다니면서 자기의 그런 군사적인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살아있는 말 받침대를 사용해가지고 이용했을 정도로 엄청난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게 사산왕조다. 뭐 이런 모습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 일설에 의하면 발레리아누스는 죽고 나서도 땅에 묻히지도 못하고 사산왕조에서 발레리아누스를 박제를 만들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전국에 그 사산왕조의 위대함을 과시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전해지곤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사산왕조가 그만큼 이 지역에서 맹위를 떨쳤던 강대국이었다. 페르시아 제국이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약 300년에서 400년 정도 그 힘을 딱 떨쳤던 제국이니까 뭐 상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영원할 수 없지. 모든 국가들이. 그래서 그렇게 강력했던 사산왕조 페르시아도 바로 옆에부터 있는 동로마 제국 비잔티움 제국이랑 맨날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국에 쇠퇴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 쇠퇴하고 있는 틈을 타서 그러한 타이밍에 남쪽 지역의 아라비아 반도에서는 뭐가 성장하고 있었냐? 바로 이 이후에 약 1500년 동안 이 지역을 장악하게 될 바로 그 종교 이슬람교가 슬금슬금 창시되어서 세력을 넓히게 되고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하고 나서 결국에 북쪽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사산왕조 페르시아는 이슬람 세력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이슬람교가 만들어지는 게 622년이고 기원이 되는 게 622년이고 그 다음에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651년에 멸망하니까 이 651년부터 지금까지 2021년까지 쭉 여기에서 이제는 누가 메인이 된다? 이슬람이 메인이 된다. 그 이전까지 서아시아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서아시아 지역의 메인 국가, 서아시아 지역의 핵심적인 민족이자 핵심적인 제국은 페르시아였는데
이제는 페르시아가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누구한테 넘겨주게 되었다? 이슬람 세력들한테 넘겨주게 되었다. 그것이 650년이고 이것을 기점으로 우리가 이제 이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 된다 라고 하는 내용들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 공부를 하면은 아시리아에서 출발을 해서 혹은 그 전에 메소포타미아 문명부터 출발을 해서 이슬람 세력의 등장까지의 정치적인 흐름들을 잘 따져본 것 같아. 총 4개의 국가를 배웠었고. 자, 그럼 이제 뒤에 덧붙여가지고 페르시아의 문화 공부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르시아의 문화는 여러분들 뭐 쉽게 생각할 수 있어. 국제적인 문화다, 인터내셔널적이다 라고 하는 것들 체크해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뻔하지, 이집트,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그리스 이런 나라들이 있었고 그런 나라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문화가 당연히 국제적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는 뭐 따로 외울 필요가 없는 내용입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페르세폴리스에 있는 궁전인데, 이 궁전 와 규모 대단하지. 우리나라로 치면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니까 뭐 고조선 이 정도란 말이야. 우리나라로 치면 고조선인데 그 시대에 중국으로 치면 춘추전국 시대 이런 엄청난 유적들을 남겼다는 거지. 아무래도 건조지역이다 보니까 보존도 잘 됐을 거야. 근데 그 규모나 이런 것들이 정말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근데 아직 못 가봤는데 꼭 가보고 싶어.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런 만국의 문이라고 하는 궁전 문도 있는데 정말 유용이 대단하다. 여러분 앞에 서면 아마 이 정도 사이즈일 거야. 정말 멋있는데. 옛날 상상도는 약간 이런 모양이었대. 근데 이걸 봤을 때 여러분들이 뭘 느낄 수 있냐. 멋있다 이것도 있지만 이 양식이 어떤 양식이냐. 사람의 모습을 한 네발 짐승이 여기 문을 지키고 있는데 이 네발 짐승 양식은 아시리아 지역의 양식이고 그 뒤에 높은 기둥이고 그 기둥 위를 복잡하게 장식한 이것은 그리스랑 이집트 양식이 짬뽕되는 양식이라 이거야. 결국에 당시에 있던 국제적인 스타일을 전부 다 살렸던 것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양식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지. 재밌지? 뭐 여러분들이 이것들이 각각 무슨 양식이다 이런 거는 알 필요 없습니다. 다만 국제적인 스타일이었고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페르세폴리스에 있는 유적이다 이 정도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고 좀 중동지역의 상황이 좀 안정되면은 여러분들도 이란 이런 데 가서 페르세폴리스 이런 데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당시 궁전을 상상해서 그린 그림인데 여기 보면 또 재미난 것도 있지. 이런 내용들 보면은 자 무엇이 있냐. 여기 보면은 각국의 사절들의 모습이 있는데 전부 다 조공을 바치고 있어. 이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 그런데 뭐 얘는 뭐 밥인가? 고봉밥 같은 걸 들었네. 얘는 접시가 있고 얘는 뭐 그릇을 갖고 왔고 이 사람도 그릇이고 얘는 뭐 낙타를 끌고 왔네. 그지? 여기는 뭐 군인들도 있는 것 같고 그지? 이런 것처럼 당시에 많은 사절들이 각국에서 와서 페르시아에게 조공을 바쳤다 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런 벽화? 아니 그런 벽에 있는 조각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지. 또 재밌는 것들도 많아. 선생님 가보고 싶은데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장식적으로 막 왕을 상징하는 사자, 사자는 왕의 권력을 상징 이런 것도 쫙 남아있는데 와 정말 멋있다. 이게 몇천 년 된 건데 남아가지고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체크를 해보자면은 특징적인 거 보이죠? 가운데 빡 보이는 거 새 보이지? 새 모양? 이거 뭐냐? 바로 아후라 마즈다라는 건데 아후라 마즈다는 뭐냐? 페르시아의 민족 종교인 조로아스터교의 신을 의미한다. 이게 상징 마크야. 기독교에 십자가가 있다면 조로아스터교는 저게 상징 마크. 선생님 조로아스터교가 뭐예요? 조로아스터교는 조로아스터라는 사람이 만든 페르시아 지역의 민족 종교라고 말을 할 수 있다. 세상은 빛의 신이랑 어둠의 신이 서로 나타나가지고 서로 싸우는 곳이 세상이라고 판단을 했어. 이 세상은 빛의 신이랑 어둠의 신, 착한 신과 나쁜 신이 있다. 근데 걔네들이 맨날 싸운다. 이게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야. 그런데 싸우기 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인간이 편을 들어야 돼. 누구와 편을 들고 싶니? 누구랑 같이 가고 싶어? 빛의 신이랑 가야겠지. 여기서 어둠의 신 고른 사람들 높은 확률로 중2병입니다. 빛의 신을 골라야겠지. 그래서 인간이 빛의 신을 믿고 빛의 신을 따르면은 뭐가 좋냐? 나중에 최후의 심판 때 천국에 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페르시아의 민족 종교인 조로아스터교인데 선생님 근데 우리가 페르시아의 종교까지 알아야 돼요? 조로아스터교 지금 믿는 사람 많아요? 조로아스터교 지금 믿는 사람 별로 없어. 왜냐? 페르시아는 아까 얘기했지만 650년 이후에 이슬람 세력들이 들어오면서 지금은 옛날 페르시아라고 할 수 있는 이란조차도 이슬람교 국가이기 때문이야. 이란의 막 90몇 퍼센트 이상이 전부 다 이슬람교를 믿어. 선생님 그러면 조로아스터교 왜 배워요? 조로아스터교를 왜 배우냐? 조로아스터교 자체는 지금은 비중이 좀 적은 종교일지 모르지만 조로아스터교가 갖고 있는 이미 눈치챈 친구들이 있을 거야. 천국, 지옥, 부활, 최후의 심판 등의 종교적인 내용, 이 교리들이
나중에 등장하는 유대교, 크리스티교, 이슬람교에 많은 영향을 줬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거의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종교가 뭐야? 크리스티교랑 이슬람교지. 크리스티교랑 이슬람교가 조로아스터교보다 뒤에 만들어진 종교였더라. 근데 이 종교들한테 조로아스터교가 많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조로아스터교가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리고 이 조로아스터교는 어떤 사람들의 종교다? 페르시아의 종교다 이거야.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었고 사산 왕조 페르시아의 가문은 조로아스터교를 국교화하기도 해. 그 정도로 인기가 많았어. 물론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이슬람 세력한테 멸망당하고 나서는 세력이 약해지긴 하지만 이 조로아스터교 멀리 전파돼 중국까지도 옵니다 얘들아. 그래서 중국에 전파됐고 중국에서는 무엇이라고 불렀냐? 배화교라고 불렀어. 배 뭐야? 숭배한다. 화 불을 숭배하는 종교다. 그래서 배화교라고 불렀어. 왜냐면은 이 조로아스터교 신자들은 이런 종교 의식을 할 때 신성한 불을 피워놓고 종교 의식을 하는데 이걸 보고 이제 중국 사람들이 쟤는 불을 숭배하나 보다 라고 해서 배화교라고 부른 거야. 그래서 우리 옛날 책 같은 거 보면 여러분들 배화교라고 하는 종교가 나오는 그런 옛날 소설이나 책들이 좀 있을 거야. 그리고 얘는 아직도 어르신 중에는 조로아스터교라고만 모르고 배화교라고 말해야지 않은 분들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교양 차원에서 조로아스터교를 배화교라고 부르기도 한다 정도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공부하면은 오늘 페르시아 지역의 정치랑 문화 선생님이랑 빠르게 한번 잘 알아본 것 같은데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총 4개의 국가를 공부했어. 첫 번째 아시리아, 두 번째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 세 번째 파르티아, 네 번째 사산조 페르시아를 공부했는데 아시리아는 가혹한 통치 때문에 금방 멸망했고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는 대신 관용적인 정책을 펼쳤다. 유명한 사람으로는 다리우스 1세가 있다. 굉장히 넓은 영토를 만들었고 총독을 파견하고 왕의 눈이랑 왕의 귀로 총독을 감시하고 왕의 길을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통치를 했다. 라는 분도 여러분들 체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파르티아 같은 경우에는 동서 교황로의 딱 중간에 있었던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을 거고 그 뒤를 잇는 사산조 페르시아. 교역도 잘했지만 싸움도 잘했다. 로마랑 싸웠다. 로마의 발레리아누스를 인간 말 받침으로 사용해서 총총총총총 올라갔다. 뭐 이런 내용들까지 재미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이렇게 찬란했던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는 어떠한 종교 세력한테 멸망했다? 그 세력이 바로 이슬람 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울 내용이 이슬람 내용이 되게 되는 거야. 자 마지막으로 문화 같은 경우에는 뭐 국제적이고 종교적으로는 조로아스터교가 있었다. 조로아스터교는 지금은 이슬람교에 밀려서 많은 인기가 없지만 여전히 페르시아 지역에서는 일부 사람들이 민족적인 종교로서 그래도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고 이 조로아스터교의 교리들이 이후에 등장하는 종교 대표적으로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에 많은 영향을 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내용들 여러분들 체크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학기 첫 번째 수업이었는데 오늘 페르시아, 다음 시간에 이슬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이제 서양사와 동양사의 본격적인 중세 이후의 이야기 중국사 같은 경우에는 송원 명청 그 다음에 서양사 같은 경우에는 신앙록 개척부터 뒤로 이어지는 내용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학기도 한번 열심히 같이 재밌게 공부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